4과목 마지막 장입니다. 운영체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운영체제에 대한 개요 정도는, 정말 간략한 개요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하나의 챕터 정도 될 정도로 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하드웨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뭐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볼 거예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으로는 운영체제 같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포인트, 명령의 흐름입니다. 명령이 전달되는 과정, 사용자가 전달할 명령 문자열을 별도의 번역을 통해서 비트 형태, 이진수죠? 이진수 형태로 변환해서 전달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달받은 비트 형태의 명령은 순차적으로 수행되고요. 처리, 저장, 입출력 등을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각각의 진행이 어디서 수행되는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메모리라는 건 기억장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려가서 CPU의 제어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명령어가 처리되는 사이클, 이걸 메이저 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메이저 스테이트가 인출, 간접, 실행, 인터럽트, 이게 반복되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영어가 여기 써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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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패치, 인출은 말 그대로 명령어를 인출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가 간접 단계예요. 피연산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단계. 그 다음에 실행, 해석된 명령어를 실행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는 말 그대로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단계예요. 이 단계가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명령어의 구성입니다. 명령어는 OP 코드, 연산자와 오퍼랜드, 연산 대상으로 구성이 됩니다. OP 코드는 부여된 비트 수에 따라서 명령어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비트다라고 하면 2의 3승인 거고요. 8개의 명령어 개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오퍼랜드는 연산 대상이에요. 피연산자라고도 하죠. 아예 없거나 다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연산자는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전달, 함수 연산, 제어, 입력, 출력 해서 총 5가지 기능이 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오퍼랜드의 개수에 따라서 0주소, 1주소, 2주소, 3주소 명령어 형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0주소 명령어입니다. 0이라는 건 오퍼랜드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퍼랜드가 하나도 없는 명령어 형식이고요. 스택 구조에서 보통 사용을 하는 형식입니다. 1주소 명령어는 오퍼랜드가 하나 있는 거죠. 누산기를 활용해서, 누산기가 뭔지는 뒤쪽에 나올 겁니다. 누산기를 활용해서 연산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2주소 명령어는 오퍼랜드가 두 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오퍼랜드의 결과를 더하거나 연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두 피연산자의 결과를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연산 결과를 마지막 오퍼랜드에 덮어 씌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값은 제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3주소 명령어, 오퍼랜드가 3개 있습니다. 그러면 두 연산의 결과를 별도로 따로 저장할 수 있죠. 전체 데이터가 다 남아있을 수 있지만 공간을 가장 많이 차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명령어의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것은 실제 위치에, 피연산자의 실제 위치, 피연산자가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접근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참조 횟수가 많을수록 느리고요, 적을수록 빠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주소 지정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래쪽에 하나씩 볼 겁니다. 첫 번째로 즉시 주소예요. 오퍼랜드의 이 부분이요, 이게 명령어입니다. 지금 오퍼랜드의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참조 횟수가 0이에요. 가장 빠른데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주소 지정이죠. 오퍼랜드의 연산 대상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오퍼랜드에 써있는 주소값을 찾아가는 형태. 이렇게 화살표가 한번 나와 있죠. 메모리 참조 횟수가 1회입니다. 간단하지만 메모리 확장 및 변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는 간접 주소 지정이에요. 간접 주소 지정은 연산 대상의 주소값이 저장되어 있는 곳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래쪽에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같이 좀 볼게요. 일단 메모리 참조 횟수가 두 번인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미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실제 데이터가 여기 있고요. 이 실제 데이터의 주소값이 적혀 있어요. 실제 데이터의 주소값이 적혀 있는 위치에 대한 주소값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거쳐 간다는 거죠. 구조가 좀 복잡하지만 주소의 길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원하는 위치 참조가 가능한 형태다 라고 되어 있죠. 다음으로는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퍼랜드에 저장된 주소값과 특정 값을, 이것도 아직 안 배웠죠? 일단 특정 값을 연산해서 실제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덱스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베이스 레지스터 등이 사용된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레지스터라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레지스터라는 부분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레지스터는 CPU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나 상태의 값을 저장하는 장치예요. 일시적으로 저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거의 일시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CPU의 연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값을 저장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장치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메모리 중 가격 대비 용량이 가장 작고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메모리 중 가장 비싸고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쭉써 있고 플립플롭과 래치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특징을 정말 간단하게 적어 놨어요. 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레지스터는 CPU의 구성 요소인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에서 사용되며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CPU를 제어 장치, 연산 장치, 그리고 레지스터로 구성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제어 장치입니다. 제어 장치는 말 그대로 장치들의 동작이나 연산을 제어하는 장치예요. 연산은 다른 애가 하기 때문에 얘는 only 제어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레지스터와 회로가 존재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의 약자인데 데이터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애예요. 데이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위치를 기억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AR 들어가면 번지 레지스터라고 해서 번지, 위치를 기억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여기 버퍼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가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어찌됐건 데이터가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버퍼라는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계수기,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들의 위치를 보관하고 있다고 써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위치를 보관하고 있다. 그 다음,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 자체를 보관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명령 해독키, 보통 기로 끝나는 게 회로예요. 레지스터는 말 그대로 레지스터 말이 들어 있고요. 명령 해독키는 명령을 해독하는 회로고, 부호키는 이 명령을 해독했으면 어떤 장치로 신호를 보내야 되죠. 그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얘네들은 대부분 다 위치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아래쪽에 연산 장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연산 장치는 실제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인데, 연산할 때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연산 장치에 관련된 레지스터에 들어있어요. 한번 볼게요. 일단 가상기입니다. 딱 이름만 보면 알 수 있죠? 값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누산기, 앞에서 나왔던 누산기입니다. 계산을 누적한다는 뜻이에요.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레지스터. 이 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 결과를 계속 누적시키는 거죠. 쉽게 표현을 하면은 2 더하기 3 더하기 4라고 있다고 하면은 이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2하고 3에 대한 결과를 누산기에 누적을 시키고 이 결과와 다시 이 값을 더하는 형식으로 해서 항상 이항 연산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산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보수기라는 게 있습니다. 보수기라는 거는 보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보수가 뭔지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게요.
이 보수를 바꾸는 이유가 빼는 회로가 없어요. 컴퓨터에는 감산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가산기를 통해서 뺄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수가 필요한 거예요. 보수기가. 그래서 보수기를 통해서 보수를 만들고 그리고 이 보수를 가산기에 집어넣어서 뺄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데이터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는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봤지만 레지스터는 말 그대로 기억장치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저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어장치 같은 경우에는 위치 값을 저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데이터 레지스터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상태 레지스터도 마찬가지죠. 상태를 저장하고 있는 거고요. 인덱스 레지스터는 주소 변경을 위한 레지스터다. 어떤 주소 변경을 위한 값을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버스입니다. 자, 버스는 정보 교환을 위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 부품이라든지 메인보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선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버스는 내부 버스와 외부 버스로 나뉘는데 내부는 CPU 내부 요소 사이에 존재하는 거고요. 외부는 CPU와 주변 장치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부 버스가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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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되어 있죠.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 버스는 말 그대로 주소 값을 전달하고요. 데이터 버스는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경로를 제공한다고 써 있고요. 제어 버스는 데이터의 흐름, 제어 신호죠. 이런 것들을 전달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방향을 보셔야 돼요. 주소는 단방향, 데이터는 양방향, 그리고 제어 버스도 양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개념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령어는 이 정도 넘기고요. 다음 포인트로 가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가 운영체제네요. 자, 운영체제의 앞부분에 이미 한번 봤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살짝 언급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정식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소프트웨어다,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은 나뉜다, 뭐 이 정도를 한번 본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시간 개념도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자주 쓰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운영체제 안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응답 시간입니다. 작업이 입력되고 처음 실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말 그대로 CPU를 불렀을 때 CPU가 네? 하고 대답하는 시간. 요거를 응답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반환 시간부터 볼게요. 반환 시간입니다. 반환 시간은 작업이 완료되는 시간이에요. 작업이 완료되는 시간은 실행 시간과 실행이 되지 않는 대기 시간을 합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CPU를 부르는 시간, 이게 응답 시간이고요. CPU가 이제 대답을 한 뒤에 어떤 일을 하겠죠. 일을 하다가 뭐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일을 잠깐 멈추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대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행 시간과 대기 시간을 합쳐서 작업 완료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실행 시간, 대기 시간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 시간 안에서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시간은 대기 시간이고 작업이 진행된 시간은 실행 시간이에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시간 간격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이게 타임 슬라이스라고도 하고요. 퀀텀이라고도 하는데 시간 간격, 프로세스가 운영체제로부터 할당받은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초라고 하면 해당 프로세스는 이 타임 슬라이스를 기준으로 퀀텀을 기준으로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5초 단위로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타임 슬라이스라는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자원들이 뭐가 있는지 아래쪽에 나와 있죠. 어려운 건 아니고요. 프로세스, 메모리, 주변 장치, 파일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정도 보고 아래쪽 설명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운영체제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윈도우즈고요. 그 다음에 뭐 유닉스, 리눅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같이 좀 볼 거예요. 자, 간단하게 다 읽어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핵심만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첫 번째로
GUI,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이미지라든지 이미지화되어 있는 메뉴를 클릭하는 아이콘을 클릭하는 이런 형태죠. 그래픽 기반으로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랑 선점형 멀티태스킹 가능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죠. 다음에 한 대의 컴퓨터를 한 사람이 독점한다. 그래서 싱글 유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다른 사람이 앉아서 쓸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이전에 앉았던 사람이 비켜줘야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그 앤 플레이를 구성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마우스 같은 거 컴퓨터에 꽂으면 그냥 바로 쓸수 있죠. 특별한 뭘 설치할 필요 없이 이거를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OLE 기능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OLE라는 거는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 또는 뭐 엑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차트를 이용할 수 있죠. 다른 객체를 불러올 수 있는 또는 다른 객체를 불러와서 편집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OLE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윈도우즈의 특징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유닉스로 넘어갈게요. 사실 문제는 유닉스랑 리눅스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유닉스의 특징, 시언어 기반이고요. 시언어 기반이기 때문에 이식성이 우수하고요. 라이센스 비용이 저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작업을 병행 처리할 수 있고요.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싱글 유저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계층적 파일 시스템과 다양한 네트워크 기능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윈도우즈도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읽어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은 커널과 쉘 유틸리티로 구성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각각 커널과 쉘 유틸리티가 뭐 하는 건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커널은 핵심 시스템이고요. 유닉스의 핵심 시스템, 그 다음 쉘은 사용자 명령 해석을 통해 시스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친구고, 유틸리티는 뭔지 아시죠? 그냥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리눅스 나와 있죠? 리눅스는 유닉스 기반의 오픈소스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어요. 다양한 배포 버전이 있고요. 이 리눅스에서 가장 유명한 배포 버전이 안드로이드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커널을 사용하는 유닉스와는 달리 리눅스에서는 모놀리식, 모놀리틱이라고도 합니다. TH 발음이라서 커널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 커널은 최소한의 기능을 제공하고 확장이 가능한 형태고요. 모놀리식 같은 경우에는 확장이 불가능하지만 간단하고 빨라요.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닉스의 주요 특징 중에 명령어가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외우셔야 돼요. 문제 설명에 맞는 이 명령어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암기할 때이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동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암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개념이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암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문제에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도 나와 있네요.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은 앞에서 봤듯이 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디렉터리나 주변 장치를 파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 형식이 일반 파일이 있고, 디렉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일 시스템은 부트 블록과 슈퍼 블록, I예요. I 노드 블록, 인덱스를 뜻하는 건데, 어쨌든 데이터 블록,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각각의 블록에 대한 설명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훨씬 더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좀 압축해놨으니까 그래도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요 정도 보고요. 다음으로 권한 설정 보겠습니다. 이 권한 설정은 조금 깊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기실기 다 종종 나오는 부분이고요. 파일과 디렉토리의 권한을 변경하는 명령어, 이거 앞에서 한번 봤죠? 읽기, 쓰기, 실행에 대한 권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읽기나 쓰기, 실행에 대한 권한을 변경하는데 이 권한을 가지는 유형도 있어요. 소유자, 소유 그룹, 사용자별로 이러한 권한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9개의 권한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권한을 입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첫 번째 파일 타입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에 대한 권한, 소유 그룹에 대한 권한, 일반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적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 타입은 일반 파일은 마이너스, 디렉토리는 D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읽기 권한, 쓰기 권한, 실행 권한은 각각 R, W, X라고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권한을 주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하이픈을 적어주면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이진수와 대응시켜서 권한을 변경한 뒤에 다시 결합해서 10진수로 변환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부분을 제가 표로 예시를 몇 가지 들어놨습니다. 자, 한번 보죠. 왼쪽에 권한 예시 나와 있습니다. 임의로 맨 앞에 있는 파일이라든지 디렉터리 그 부분은 뺐어요. 그 부분은 그냥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요. 첫 번째 거 보죠. 일단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 있어요. 이것도 세 개로 나뉘어 있고, 아래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맨 처음이 소유자에 대한, 두 번째가 소유 그룹에 대한, 세 번째가 사용자에 대한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R, W, X가 실행이고요. W가 쓰기, R이 읽기인데 전부 R, W, X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건 읽기, 쓰기, 실행에 대한 권한을 전부 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진수로 바꿉니다. R, W, X가 써 있는 애들을 다 1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1, 1, 1, 1, 1, 1, 1, 1, 1인 거예요. 그거를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늘어뜨려 둔 겁니다. 이해되시죠? R이나 W나 X가 써 있으면은 1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진수로 지금 다시 변환을 했죠? 그러면 이 각각의 이진수, 총 3개의 그룹의 이진수를 다시 10진수로 바꾸는 겁니다. 이진수 111을 10진수로 바꾸면 7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777인 거죠. 자, 그래서 이 777이라는 10진수를 보고서, 아, 이거는 지금 소유자, 소유그룹, 사용자 모두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다 주는 거구나, 라는 게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 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조금 설명을 간략하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세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읽기, 쓰기, 읽기, 쓰기, 실행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총 9개의 권한이 지정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이픈이 있잖아요. 하이픈 부분만 0으로 바꾸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1, 1, 0이고요. 1, 0, 0이고, 얘는 1, 1, 1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진수로 바꿨고, 이걸 다시 10진수로 바꾸는 거죠. 방금 전에 111은 7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100은 이진수, 100은 10진수로 4고요. 그 다음에 110은 10진수로 6이에요. 그래서 647이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647을 보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10진수부터 넘어가 볼게요. 좀 어려우니까요. 자, 406을 보겠습니다. 406을 여기서 적어놓고 할게요. 4랑 0이랑 6입니다. 얘네들을 일단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진수로 바꾸겠죠. 일단 6에 해당하는 이진수는 1, 1, 0이고요. 그다음에 0에 해당하는 이진수는 뭐 0이겠죠? 그다음에 4에 해당하는 이진수는 1, 0, 0입니다. 자,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R, W, X에 대응을 해주시면 돼요. 1이라고 써 있는 건 R, W, X를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하이픈으로 바꿉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0은 다 하이픈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R, W, X에 대응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요렇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게 소유자였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소유 그룹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사용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이 가능하죠? 사용자는 읽고 쓰기가 가능하고 소유 그룹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소유자는 읽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할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10진수만 보여주고 권한을 설명하든가 아니면은 권한을 설명하면서 10진수에 대한 보기를 내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눅스 쉘 스크립트 나와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라는 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명령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스크립트 언어. 이 쉘에서 사용하는, 이 쉘이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유닉스의 구성 요소 중에 쉘, 커널, 유틸리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었죠? 그 쉘이에요.
일단은 이 스크립트를 작성하게 되면은 SAC 파일로 저장이 된다고 써 있어요. SH라는 게 뭐뭐뭐.SH 이런 식으로 확장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건 이런 파일로 저장한 뒤에 필요할 때 또는 주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배치 파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배치 프로그램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환경 설정 변수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환경 설정 변수와 환경 설정 명령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 나오니까요. 암기할 게좀 많아지긴 하는데 어쩔 수 없죠. 힘내시고 암기를 꼭 해주세요. 일단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기본 입출력. 일단 다행히도 한 가지씩밖에 없습니다. 리드가 기본 입력이고요. 에코가 기본 출력이에요. 그리고 변수를 사용할 때 스트링 기호, 달러 기호라고 하죠. 이걸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리드 A라고 하면 변수 A에 입력값을 저장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건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수를 출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달러 기호가 안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에코 출력하겠습니다 하고 요 문자 열과 이 변수를 출력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조금 복잡해요. 선택 제어문, 여기도 if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조건식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조건식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기호가 아니에요. 크다 작다의 기호가 아니라 이 크다 작다의 영어 표현을 약어로 쓰고 있습니다. 자, 같음은 EQ예요. Equal의 약자겠죠? 그 다음에 같지 않으면 NE입니다. Negative의 약자일 거고요. 그 다음에 GT는 Greatest, 그 다음에 보다 작으면 Lowest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크거나 같음은 이 GT의 G와 같음의 E를 합친 거예요. 그리고 작거나 같음 마찬가지죠. LT의 L과 같음의 E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기호를 써보자면 얘는 같음이고요. 얘는 같지 않음이고요. 이거 느낌표입니다. 그리고 보다 큼은 이렇게 되겠죠? 크거나 같음은 이렇게 꼴고요. 작음, 작거나 같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쓰는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띄어쓰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서로 구분이 될수 있게끔. 뭐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외우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파악은 되죠? 넘어가서 if문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if문은 구조가 다른 언어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표현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if 시작하는데 이건 특이하게 마무리가 if를 거꾸로 써요. 그래서 if의 마지막은 fi예요. 이렇게 이제 막혀 있고요. 조건식이 끝나면 이 then이라는 부분을 꼭 붙여주셔야 되고 이 조건식 뒤에 세미콜론이 붙어 있죠. 이런 부분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건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고요. 다음은 케이스 문이에요. 케이스도 그냥 케이스가 아니라 in이 붙죠.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변수명 앞에 스트링 기호 붙는 거 체크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괄호 보이시죠? 괄호가 여기 없는 게 정상입니다. 이쪽에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세미콜론 두개 들어가는 거 정상이고요. 마찬가지 케이스를 뒤집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좀 독특한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선택 제어문만 이래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으로 이번엔 반복 제어문입니다. 반복 제어문은 뒤집지 않습니다. 뭐 for를 r, o, f 이렇게 바꾸지 않아요. 반복 제어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모두 종료 키워드는 뒤집는 게 아니라 done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폼은 볼게요. 자, 폼은 여기 형식 헤더에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do, done 있죠. do하고 done 사이에 있는 문장을 반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복하는 걸 어떻게 진행할 건지 두 가지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C 언어처럼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1, 10이라고 써 있으면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 전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파이썬이 아니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while. while은 조건식을 만족하는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 while.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반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ntil은
만족하는 순간 끝내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은 동안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약간 다릅니다,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